작가로서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북한산을 등반해서 일출과 함께 운해에 덮인 서울 사진을 찍는 겁니다. 우연히 북한산 운해에 대해 듣게 되었고 사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산 운해 사진 찍는 것이 저만의 버킷리스트가 되었고 이 영상은 제 꿈의 성취에 관한 내용입니다. Held me back, I'm sure it wasn't true. Holding on too long and unresolved questions. 우선 처음으로 돌아가서 북한산 일출 산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처에서 잠을 자고 새벽 산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해둔 에어비앤비를 가려고 지하철을 탔고 북한산 우이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산 근처에 에어비앤비 숙소를 잡았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일 보다가 지금이 10시 반이거든요. 근데 아침 산행을 위해서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짐 풀고 하다 보면 4시간도 못 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이제 에어비앤비 숙소 쪽으로 가서 짐을 풀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On and on, I feel unmatched. Whatever happened to me. 숙소 가는 길 중간에 편의점에 들러서 초코바와 간식들을 샀습니다. 제가 엄청난 등빈이이기 때문에 현저한 에너지 저하를 대비해서 만팔의 준비를 갖추고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산 근처 에어비앤비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다 씻고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 여기 발 보이죠? 그래서 얘랑 같이 이제 딱 잠만 잘 수 있는 곳에서 잠만 자고 지금 11시 20몇 분인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산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도 4시간도 못 자는데 그리고 짐도 좀 많이 무겁단 말이에요. 막 삼각대도 있고 저기 망원렌즈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쁜 일출샷이랑 아 제가 운해샷을 진짜 너무 찍고 싶은데 운해는 뭐 날씨적인 요소라서 운에 맡기는 거고요. 아무튼 간에 진짜 예쁜 일출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른 자서 일어나서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효약이야. 에미넴 파트가 킬링이야. 지금 시각이 3시 49분이고요. 저희가 한 3시 20분에 일어나서 이제 내 준비를 다 하고 지금 카카오택시를 잡았습니다. 근데 새벽이라 빨리 안 올 줄 알았는데 2분에 도착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서 이제 지옥을 맛봐야죠. 아까 잠 깰 때 특효약으로 에미넴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그 노래 들으면 직박입니다. 앞으로 힘들 때마다 그 노래 들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택시 와야죠. 어, 조금 왔다. 갑시다. To find my number on my FBI file. 백운대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인 도선사 입구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택시로 이곳까지 이동했고 새벽 4시에 북한산 입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4시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산행을 하기 전부터 고난이 많았습니다. 특히 날씨적인 요소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예보에 따르면은 저희가 등산하는 날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오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등반을 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상에서 보고 싶었던 건 운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산에서 운해를 볼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우선 일교차는 10도 이상 나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습도는 90 이상이어야 하고 안개예보가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 중에 속한 거는 습도가 90 이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해는 기대를 안 하고 있었고 정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걸로 만족하자고 생각하면서 등반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길을 쳐나가다 보니까 약 5시 1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어느새 10명이 떠오르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코스가 진짜 헬이었습니다. 그래도 위로 계속 나아갔고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운해가 껴있고요. 저기에 남산타워도 있고 저기 롯데타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서 타임랩스를 찍고 있는데 타임랩스 다 찍은 다음에 얼른 남산타워랑 롯데타워 운해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did you come from? I never planned to fall in love. 북한산의 일출은 황홀했습니다. 고생한 만큼 진짜 그 보람이 있더라고요. Can I call you tonight? 지금 시간이 7시 14분입니다. 저희가 5시 50분쯤에 여기에 등반했는데 아 진짜 터널 뻔했어요. 맞죠? 네. 이거 누가 여기 중국 코스라 그랬어 진짜. 중국 코스는 아니고요. 와 아무튼 진짜 저희 같은 등민이는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경치가 너무 예뻤어. 운해가 너무 예뻤어. 이건 진짜 초심자의 행운인 것 같은 게 원래 기온차가 뭐 10도씩 이상씩 나야 되고 습도 90 이상이어야 되고 안개 경보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조건을 못 만족시켜서 특히 오늘 오전에 막 비가 온다 그래서 괜히 걱정하고 왔는데 운해가 이렇게 펼쳐질 줄 몰랐고 진짜 너무 뿌듯하고 아름답고요. 어떤가요? 경치가 어땠나요? 오길 잘했어.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지금 찍은 것들로도 경치랑 이런 것들이 진짜 예뻐서 전 만족스럽습니다. 이 친구가 사진도 너무 잘 찍어줘서 진짜 만족스럽고요. 이제는 저희가 또 내려가야 돼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와야 돼서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오전 11시쯤에 또 비경보가 떠가지고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갑시다. 올라왔던 게 힘든 만큼 내려가는 길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경사가 급해서 좀 넘어지기도 했는데 방금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올라왔던 거지? 와 내려갈 때가 더 문제네요. 진짜 여러분들 만약에 북한산 가시면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조심해서 잘 내려왔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북한산 오르는 게 힘든가요? 내려오는 게 힘든가요? 오르는 게 힘든데 네. 내려가는 게 더 짜증납니다. 올라와 보시면 알아요. 네, 아주 공감 가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옆에 계곡물 소리도 흐르고 새벽에 놓쳤던 풍경들이 너무 예쁘게 있어서 짱입니다. 물론 무릎과 다리가 호들거리긴 하지만 너무 예쁘네요. 꼭 와보세요. 이후 하산을 했고 택시를 잡아서 북한산 오이역에 가면서 이번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